바울도 이상갑 목사님도 영적 고수가 돼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라.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, 목사님만 아시지 말고, 영적 고수가 될수 있는 구체적인 이 실천법을 사례를 통해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. 일단 중요한 것은 영적전쟁에서 이기려면 좋은 칼이 있는가요? 근데 좋은 칼은 하나님의 말씀, 그건 있잖아요.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단 말이죠. 문제는 그 칼날을 목사님 말씀처럼 계속 갈고 있느냐예요. 칼날을 계속 갈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,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하는데, 그렇다면 어떻게 그 칼을 예리하게 갈 것인가? 첫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. 아무리 좋은 말씀이 많이 있어도 사실 많은 분들이 성경 읽지 않아요.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. 좋은 칼일수록 써야지 그 효과를 경험하게 되죠.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묵상하는 겁니다. 그냥 단지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계속 나와 연결시켜서 읽는 거죠. 성경인 이 텍스트 말씀을 나의 상황인 컨텍스트 속으로 연결하는 이 다리 놓기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냥 내가 그렇게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작업, 실천, 실행이 필요한 것이죠.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내므로 계속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축적되면요, 그것은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. 여러분 한번 세 가지 작업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성경 읽기, 묵상, 실천으로서의 적용. 아마 그러면 우리 창호 형제가 영적 무림의 고수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응원합니다. 네, 거기에 조금 더해보면 아까 기록된 말씀, 로고스라 그랬죠. 이건 레마라고 썼잖아요. 그거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은 누구에게 다 펼쳐져 있는 건데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게 너무 적합한 게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이제 말해지는 거, 적용되는 말씀이 레마예요. 그럴 때 힘을 발휘하는데 이건 사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이 됐을 때 레마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.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발휘됐을 때, 교회 안에 이것이 적용되어졌을 때만 힘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기록된 말씀 따로, 우리 삶 따로 이렇게 되면 힘을 발휘하지가 못하는 거죠. 네.